오늘은 소녀전선 코스프레 관련해서 총을 구입하시면 좋은 가게를 추천하려고 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소녀전선에 나오는 발터 PPK 레이싱 버전입니다. 소녀전선 게임에서 나오는 이제 캐릭터인데요. 레이싱 버전으로 디자인이 새로 되어서 제가 코스튬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강렬한 레이싱 카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간 대립되는 느낌의 두 개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는 조합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레이싱걸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레이싱걸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는 없어졌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인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일러스트도 색조 대비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제가 코스튬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깃발 소품이에요. 예, 의상은 만들었으니까 발터 PPK는 그 총을 캐릭터화한 캐릭터잖아요. 인물이니까 총이 필요했어요. 총을 구하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처음에 뒤졌는데, 아는 코스어 친구가 인터넷 말고 동대문 왕구거리도 괜찮다, 거기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종류도 있을 테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거는 일단 취소를 하고 동대문 왕구거리를 향했는데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총을 다루는 업체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고 그 비비탄 총을 다루는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가서 문의도 하고 찾아봤는데 발터 BPK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동대문은 없구나, 인터넷으로 그냥 살걸 괜히 취소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내나 구경 한번 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동묘 쪽을 향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동묘에 비비탄 총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가게 이름은 청계산업이고요. 청계빌딩이란 데 있는 가게예요. 동묘 아벽 1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위치는 이렇게 이미지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지도 링크도 걸어놓도록 할게요. 발견을 해가지고 총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어요, 앞에. 근데 이제 총기류가 많기는 한데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제 총기는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거기 걸려 있다고, 그 바로 앞에 있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못 찾았어요. 아예 총을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 있다고 하시면서 이 제품을 꺼내 주셨습니다. 보시지요. 보이시지요? PPK, 발터, PPK. 꺼내주시면서 이런저런 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예 이렇게 총을 꺼내서 이제 보여주시고, 발터 PPK나 확인 한번 해봐라 보여주시면서, 안쪽에 탄창도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딨지? 잠시. 네. 이게 탄창인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봤을 때도 동일한 그 제품이었던 것 같은 게, 거기도 이제 탄창이 여분으로 하나 들어간다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인터넷 가게는 이 가게랑은 달라요. 무사히 이제 발터를 모셔왔고요. 촬영 소품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촬영 소품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게 비비탄 총이긴 해도 일반 권총이랑 비슷하니까 이 장전할 때 뒤에 한 번에 이렇게 제껴줘라, 꽉 제껴주고 해라, 뭐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이 총이 구하러 뭐 연극하시는 분들도 무대할 때 필요해가지고 뭐 자주 오신다고 하고요. 이분이 원래는 이 총, 그러니까 모형총 관련된 가게를 하셨던 분이 아니신데 총을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지인들이 물어보고 구해달라고 하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가게까지 하시게 됐다고 해요. 총 잘 모르시는 코스어분들이 가셔도 이렇게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것 같고요. 이거 가격은 얼마였냐면,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 네, 발터 PPK 이거는 현금가로 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가게가 카드도 그 결제가 되기는 해요. 하는데 카드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택스가 좀 붙어서 10% 정도 상향되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가로 제가 이 가게 말고 처음에 다른 가게 구입했을 때는 12,000원이었고 운송료가 2,500원 붙어서 한 14,500원, 15,000원 정도 가량으로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취소를 하고 여기 갔으니까 여기 이제 10,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좀더 저렴한 가게더라고요. 그리고 총기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소녀전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터넷으로 물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 가지 총기를 한꺼번에 뭐 구입하고 싶으시다거나 직접 보고 구입하고 싶으시다거나 하면은 이 가게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 가게는 안에 매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실 수는 없고요. 밖에서 그 진열되어 있는 물건 보시고 샘플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주문한 거를 이제 받는 약간 그런 형식이에요.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대문 왕구 시장에 가서는 이 발터 PPK를 구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왜 없지? 이게 인기가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동료 사장님한테 그랬죠. 아, 이게 동대문 왕구 갔었는데 거기는 이 발터 PPK가 없더라. 다른 것들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게 총기가 19세 미만은 구입을 할 수가 없대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차한 게 인터넷에서도 이 비비탄 총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성인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 게, 이게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동대문 왕구 쪽은 아무래도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이니까 그쪽은 들여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다른 총들은 있는데 PPK는 없었고, 그리고 그 동대문 종합상가 쪽은 약간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뭐 K5나 그다음에 AR-47인가? 뭐 그런 종류? 그다음에 또 조그만 것도 뭐 있었거든요. 아무튼 크록인가? 아무튼 그런 종류 그 총들은 있는데 개수가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특히나 발터 PPK는 없었다. 그래서 형제산업 이쪽 동묘에 있는 시장 가시면 발터 PPK는 구매하실 수가 있고 다른 총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총기가 그 형제산업은 굉장히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거, 진열된 거 이렇게 봤는데, 뭐, 6천원 선, 뭐, 3천원 선짜리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뭐, 35,000원, 4만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크기나 뭐, 디자인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도 뭐, 다른 가격이나 인터넷가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현금으로 했을 때. 근데 카드로 해도 싸긴 싼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소녀전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게임이 진짜 유명해서 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그리고 밀리터리 관련돼서, 뭐, 총 관련해서 구입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관심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게입니다. 이 후기는 제가 직접 뭐 구입하고 와가지고 이제 남기는 거고요. 뭐그 가게에서 뭐 어떤 협찬이나 받은 거 그런 거 없고, 진짜 그냥 제가 다녀온 후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의상 이제 총까지 샀으니까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겠죠? 언제 가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촬영 갔다 오면은 이거 옷 만든 거 이렇게 중간 샷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옷 만들었던 후기도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